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길주로 삼보사를 찾아왔습니다. 삼보사 성원 주지스님 모시고 그동안의 얘기 또 앞으로의 활동 삼보사에서 해오셨던 일들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원 스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선 이 부천시 봉황산 삼보사 네. 소개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보사를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사찰은 먼저 소개한 바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지하철로 보면은 부천종합운동장 역에 부근에 봉황산 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불교 조계종 삼보사입니다. 네. 방금 생활불교 중심으로 또 봉황산 삼보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상에 우리가 부처님 모시는 이 마음이 네. 이쪽 우리 봉황산 삼보사 신도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호응이 어떠신지 일상에 부처님 모시는 신도님들의 마음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보사 신도님들께서는 불법성 네. 우리 사찰의 명 이름과 함께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믿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런 도량으로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삼법인가 사성제와 팔정도 대성불교의 육바라밀 수행을 실천으로 해서 부처님 가르쳐 주신 여덟 가지의 깨달음에 가는 길을 저희들이 참선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도량입니다. 봉황산의 삼보사 성은 주지스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삼보사에서는 특별히 그 불교 의식을 많이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삼보사에서 불교 의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배경이나 이유 또 그런 거 호응이 어떠신지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불교에서는 종교 의식으로서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49제 의식이 있습니다. 49제 천도법회 의식을 하는데 돌아가신 망자로 하여금 살아생전에 당신께서 몸으로 입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그 행동거지가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뭉쳐진 것을 쉽게 말해서 업장이라고 하죠. 이런 업장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요, 세법무아요, 일체가 개고라함을 우리가 여실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사승자와 함께 팔정도를 실천 수행하는 그런 도량인데 망자로 하여금 생사가 태어남과 사라짐이 이리하다 같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생과 사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벗어버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열반낙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 열반낙의 다름 아니라 극락세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망자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서 발언하고 기원하고 또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으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는 욕심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친구를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믿고 실천해서 슬기롭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도량이면서 또한 부처님 가르침이신 육바라밀 수행에 따라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그 지혜의 가르침에 제일 첫 번째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사찰은 매년 겨울 100일 간음 기도 동안에 공양미를 이렇게 10실만 모아가지고 부천시 지역 내에 외롭고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과 소녀, 소녀 가장, 소외 계층 여러분께 큰 도움은 아니지만 좋은 일에도 좋은 일에 선행하시는 그 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답하고자 실천하고 기도하는 수행도라입니다. 예예. 오늘도 저 49제 지내시고 또 직접 법문 말씀도 해주시고 음악과 그다음에 암호학이 또 함께하는 그런 또 축원도 있고 또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그 살풀이 무효이나 고풀이라든가 길다꿈이라든가 이런 걸 봤습니다. 보면서 아주 장엄하고 마음속을 깊이 울리는 그런 불교 재례의식의 그런 그 감화학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이렇게 봉황산 삼보사에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또 해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 말씀해 주시죠. 아, 뭐 좋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난 그렇죠 이제 3년이 넘었죠. 코로나 비내면 그 시절에 뭐 아마 모든 사찰들이 사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위기가 기회라고 비대면을 맞이해서 이제 요즘은 그 누투브라는 게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었구만요.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고 싶었으나 능력이 부족하고 해서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또한 함께 하고 싶은데 뭐 부족합니다. 아, 저도 함께 하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재례의식에 대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그런 것도 보통 마음이 아니실 텐데요. 예, 그래서 저희 사찰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하지만 사찰의 이제 연중 형사로 보면은 이제 곧 다가오죠. 이제 설 차례부터 입춘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4월 초파리 또 이제 백중 칠석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100일 간 기도를 이제 동안거 음력 10월 15일부터 해서 다음 해 정월 이제 보름까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동안에 우리 이제 삼보사의 신도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살을 모아가지고 부천시에 이렇게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보사에서는 캐치프레이라고 그러죠. 마음 치유 기도 도랑이라 해서 이제 물질 위주와 각박한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또 마음의 치유라고 그러죠. 안정을 위해서 부천 시내 시민들의
정신 함량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 치유 기도 도량,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공동체,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생활 불교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봉황산 삼보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봉황산 삼보사에 가면은 일반 대중들 마음의 치유도 되고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찾는 하나의 도량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봉황산 삼보사를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가실지 우리 대중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도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찰이든 우선은 지극한 신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신심 아래 스님들과 또 신도님들이 함께 한다면 못하는 일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량은 앞으로 차츰차츰 신도님들의 그 협조와 동참 아래 함께 이 도량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거듭 번창하게 되면은 사회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요양원을 사찰과 함께 이렇게 운영하기로 이렇게 원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실천을 해서 빨리 부천시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벌써 초고도 뭐 노령 인구로 이렇게 나가는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교단체가 그 사회 문제의 하나를 뭐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 노양원을 빨리 사찰과 함께 운영해 가기를 기도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봉황산 삼보사를 찾아가면은 나라는 하나의 주인공을 찾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같이 사는 그런 삶의 요람을 찾고 그러는 멋진 그런 도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 삼보사 사랑하시는 분들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 예. 삼보사에 함께하는 우리 도반이시며 불자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 스님들과 함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처님을 믿고 기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를 찾아서 또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수행 도량, 이 도량에 열심히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발언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천 봉황산 삼보사에서 성원 스님 모시고 우리 삼보사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멋진 도량 얘기 또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에 또 우리가 이 삼보사를 찾아가지고 우리 성원 스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또 듣고 베풀고 나누고 또 자기를 찾는 이 도량의 멋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